지금부터 수능화학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우리 조교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화학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통합과학 파트에서 말씀드렸던 방법과 대체적으로 큰 틀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수능화학은 내신 대비와 다르게 이 30분이라는 촉박한 시간에 쫓겨서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해요. 개념 문제에서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양측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념은 그러니까 1에서 17번까지 정도를 양치기를 하자라는 것이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문제를 봤을 때 완전히 처음 보는 내용이 기역, 니은, 디귿, 선지 중에 하나를 구성하고 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를 처음 딱 봤을 때 뭐야 이거 내가 아는 거네? 아니면 뭐야 이 문제 내가 풀었던 거네? 하면서 보자마자 기역, 니은, X, 2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속도로 풀어주셔야 그 고난도 문제를 풀기 위한 시간이 최대한 많이 확보가 될 수 있겠고요. 네, 그러면 일단 있겠고요까지 하고 네. 내가 사실 9평을 잘 보는 캐스트 아니면 수능을 잘 보는 그런 캐스트를 찍을 때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근데 이거 해주니까 나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쌤은 이렇게 연습했어요. 1번부터 18번 사실 18번 문제가 좀 빡세서 17번까지로 끊으면 처음에는 이렇게 풀지 푸는데 나중은 보기를 보고 본문으로 가서 찾아내. 그렇게 해서 트레이닝을 정말 많이 했는데 일단 되게 이런 공부를 할 때 약간의 무리가 사실 검증된 문제를 구하는 게 나는 좀 되게 힘들었어. 아, 그게 정말 힘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험생을 할 때 검증된 문제들을 구하는 것들 이게 우리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나는 뭐 교육청이 우선이었다 뭐 평가원이 그 다음이었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 네. 그러면은 왜냐하면 사설을 풀면 이게 지엽이 또 끝판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극복을 했다 뭐 예를 들어 그냥 신경 안 써도 있겠죠. 그거랑 두 번째 나는 그러니까 1등급이 목표면 1에서 17번까지는 18분에 끊어야 된다고 생각해. 1등급이 목표면 세 문제를 남기고 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원래는 어땠는데 좀 연습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얘는 수능 만점입니다. 네, 그래서 수능화학 만점이야. 그래서 내가 수능 만점이라고 그러는데 애들이 우와 전과목 만점 애들이 막 그러고 그래서 수능화학 만점이고요. 네, 그래서 민망한 적이 한두 번이 없어요. 너무 많아.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해서 네. 나는 몇 분까지 끊어봤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야이씨 자료 내가 생각하는 자료. 아, 네 그렇죠. 뭐 모든 수험생 분들이 그래 그렇다시피 저는 당연히 평가원 그리고 교육청을 기준으로 문제를 선정해서 먼저 풀었습니다. 네. 그거를 완전 1순위로 해서 여기에 맞춰서 내 개념이나 아니면 문제 풀이를 맞춰 나가려고 노력을 했고요. 네. 그런데 사설 모의고사나 사설 문제집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마다 조금 의견이 갈릴 수는 있지만 저의 경우에는 잡식성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수능 직전에는 당연히 평가원 교육청으로 돌아와서 문제를 풀기는 했지만 그 직전이 아니라 한 달에서 두 달 전까지는 제가 풀 수 있는 모든 문제집들을 최대한 긁어 모아서 그 중에서 뭐 평가가 좋은 문제집이라거나 아니면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푸는 문제집이라거나 그런 것들을 최대한 유명한 것들로 선정을 해서 최대한 많이 풀어봤어요. 최대한 많이 풀면서 수능이 당연히 그 교육과정 내에서 나오겠지만 이제 때때로 교육과정의 실수다 라고 하는 문제들이 출제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그런 경우까지 없애고 싶어서 문제가 이상하더라도 최대한 풀어보고 그리고 너무 지엽적이더라도 공부해보고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능 전까지 내가 트레이닝 했을 때 1에서 17번 정도까지는 몇 분 컷으로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세 문제 남기고 몇 분? 저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문제 하나당 4분 그리고 최소 3분 남도록 그렇게 시간을 설정을 해서 문제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 조교쌤은 이제 한번 재수를 한번 했는데 네. 그러면 현역 때는
그런 시간 배분에 있어서 공부를 내가 트레이닝을 집중적으로 했을 때랑 안 했을 때에 그 차이가 많이 났었나요?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레이닝이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직접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야기해. 아예 아싸리 안 될 것 같으면 1에서 17번 말고 1에서 18번까지 1에서 25분 동안 그건 미친 듯이 풀고 두 문제 중에 하나는 풀고 하나는 찍어라. 내가 만점이 목표가 아니라면. 왜냐면 지금 이렇게 뭐 우리 솔직히 이제 만점을 목표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내가 만점이 이걸 듣는 학생들 중에 내가 만점이 아닌 학생이 훨씬 많을 거예요. 나는 쌤 저는 수능 최저만 맞추면 돼요. 2만 뜨면 돼요. 이러는 아이들도 많을 거니까 난 이게 정말 이렇게 무조건 1등만 이렇게 만점만 하지 말고 되게 전략적으로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그럼 내가 하는 말에 다 동의하는 거네요? 아, 완전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1에서 18분까지 무조건 다 맞추는 거 겁나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트레이닝을 좀 해보자 라는 것이었고 우리 고난도 문제에 대해서 아직 이야기 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입장은요? 또 해주세요. 고난도 문제도 제가 아까 통합과학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서와 대응 그리고 그 연결고리 를 집중적으로 그 틀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훈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통합과학보다는 몇 배, 몇십 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단서를 찾아내는 눈, 그리고 대응하는 능력, 그리고 그 사이의 연결고리 이 3박자가 맞춰지더라도 단서를 찾아내는 속도, 그리고 풀이를 진행하는 속도까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건승을 빌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고난도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이 나는 이제 너의 도움이 필요한 게 내가 생각하는 게 옆에서 맞아요 맞아요 이런 애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네. 그 중에 하나가 1에서 18번은 정확도를 높이는 만점이고 고난도 문제는 하나를 풀더라도 ABC 순서로 풀 것인지 BAC 순서로 풀 것인지 다양하게 풀어봐서 한 문제를 1시간 정도 보는 게 나의 이 실력을 올리는 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가 아니면 아니라고 해도 돼. 아,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네요. 그렇게 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있잖아. 이건 너무 이제 수능 전날 이야기 해줘야 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참고를 해야 된다면 내가 만약에 도저히 한 문제는 시간이 없어서 못 풀겠다라고 한다면 보통 화학은 A, B, C에서 정수를 두고 이제 미지수를 찾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1부터 2까지 3, 보통 1, 2, 3이라면 한번 시간이 없다면 넣어서 밑에서부터 보기를 보고 푸는 거는 그 방법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 내가 그 시간 절약을 하는 애들을 봤을 때 물론 순서대로 풀 수 있지만 네. 이 물질이 보이는 그 물질로 풀어. 그리고 예를 들어 NO2, N2O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아, 이 물질이네? 물론 나는 풀 수 있어. 하지만 10초라도 아낄 거니까 이렇게 해서 물질 보이는 건 찍어서 풀고 그리고 반응 계수의 2대 1대 2가 나는 정확한 추론 과정이 필요 없어도 보여. 그러면 난 그냥 2, 1, 1 써놓고 그냥 바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난 18분 이내로 푸는 애들도 본 적은 있어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제 네가 생각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N2O, 뭐 O2 이런 원소들이 전부 다 ABC로 나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거는 당연히 O2, 이거는 당연히 N2, NO2 이렇게 확정을 지어놓고 문제를 쭉 풀어나가는 방법은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의 동요가 없어. 네. 맞네. 그래 내가 생각했던 게 맞네 이러면서 마음의 동요가 없거든 정말요? 근데 네. 애들이 사실 19, 20에 나오는 건 아니야.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 시간이 없으면 뭐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1, 2, 3을 찍어보든지 아니면 보기 1, 2, 3, 4, 5에 뭐 A분의 뭐 C에 대한 값을 이렇게 나오면 또 숫자가 나오니까 그쵸. 그 보기에서 안 될 수 있는 값을 지워. 네. 지우고 넣는 것도 킬러 문제에 고난도 문제에 있어서 네. 그런 이제 시간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나는 드는데 이제 네. 수험생을 했던 친구가 또 동의를 해주니까 네 그렇게도 한번 해보는 게 그래서 쌤은 진짜 이제 그 재종반 수업 들어가면 자 이건 이거지 내가 이거 가릴게 풀어봐
라고 하고 애들을 가리고 풀게 하고 마지막 문제 19, 20번에서 그리고 나서 야 이거 보기 밑에 놓고 한번 다시 해봐. 야 답 이거지? 와씨?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문제를 가지고 50분씩 수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나에게 10초가 있다. 못 찍을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도 한 적이 있어서 선생님 추천을 좀 한번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다양성 드리고 싶고 혹시 수능과학에 대해서 다른 또 뭐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나요? 아 방금 말씀해 주셨던 거랑 동일한 건데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 방법을 편법이다 저런 거를 왜 공부하냐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수능장에서 한번 시험을 보시고 나면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수를 해본 입장에서. N수생이랑 재학생이랑 완전 달라 가르치면. 네, 네 저도 고3 때까지만 해도 이게 아니 그런 방법은 완전 편법이고 정법이 아니고 너무 치사한 것 같다. 치졸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로지 그냥 완벽히 푸는 방법만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고3 때 제가 화학 시험을 보는데 원래 제 계획대로라면 고난도 문항 하나당 4분이 남았어야 됐는데 고난도 문항 3개를 보니까 5분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이제 잡고 전공법으로 풀려고 하다가 결국 그것도 못 풀고 나머지도 찍어가지고 틀리고 그래서 그럼 3개 틀렸어? 아니요 더 틀렸죠. 아 그런데 만점이 됐다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내가 만약에 1분 혹은 2분이 남았을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이 경우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이 뭐 편법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수능 화학 공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사실 이제 매년 선배와의 대화라고 하면서 현장에서 조교쌤들이랑 인터뷰 형식을 좀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조교가 수능 100일을 앞두거나 아니면 여름방학이나 이런 겨울방학 시즌에 멘탈 관리를 하는데 또 겁나 내공이 많았어. 내 기억에. 그래서 혹시 이제 수능 100일 남기고는 뭐 어떤 생각으로 공부를 해야 할지 뭐 경험담 같은 거 이야기해 줄 게 있으실까요? 일단은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 그리고 선배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시험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사람이라는 동물이 시험을 보고 나면 이번 시험 잘 봤네? 나 이번에 의대 갈지도? 하면서 그 되게 막 미래에 대한 꿈을 막 펼쳐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게 직접적으로 동기부여로 이어져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면 좋은 일이지만 나 이번에 시험이 5번 연속으로 의대 커트라인이 나왔네? 그러면은 잠깐 놀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방향으로 가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실제로 수능 전까지 이제 학원 재종반에서 시험 전까지 5번 연속으로 의대 확실히 갈 수 있는 점수를 받았던 친구가 미끄러져서 삼수를 하거나 사수를 하게 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맞아.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맞아. 네. 그리고 네. 너무 점수가 안 나온다고 해서 그게 꼭 수능 점수가 안 나올 거다 라는 거는 또 아니거든요. 일례로 제가 10월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국어가 3등급, 수학이 2등급이 나왔었어요. 뭐, 너 재수할 때? 네. 오, 그럼 3, 2? 네. 네. 원래 제가 국어에 굉장히 자신이 있기도 했었고 수학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었던 터라서 와, 이거는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저의 경우에는 뭐가 달랐냐면 이거를 가지고 기분이 나쁘긴 했죠. 근데 이게 아, 난 망했어. 난 공부해도 안 될 거야. 이렇게 이어진 게 아니라 아니, 그래서 내가 뭐 틀렸지? 하면서 쭉 살펴보고 이걸 왜 틀렸지? 하면서 그때 당시에 시험 볼 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길래 이 문제를 틀렸는지 다시 공부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일희일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조교쌤이 또 고등학교를 되게 경쟁이 심한 내신 등급 따기 어려운 고등학교로 나오셨어요. 맞나?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등학교를 이제 내신을 이렇게 보내거나 뭐 또 고3 때는 여름방학 내신도 이제 그 전에 이제 끝나지만 네. 그런 이제 다양한 여름방학의 시즌을 알차게 보내는 방법들이 있다면 또 혹시 소개할 게 있을까요? 아우 없나 봐. 네, 없나 봐. 죄송합니다. 그 우리 조교는 그냥 밥만 먹고 공부만 하고 너 왜 자전거 타고 그때 인터뷰할 때 왜 자전거 타고 아니 그 제가 그 내신 대비를 고 1대까지만 해가지고 고 2때부터 수능 공부를 했거든요. 아 네 여러분 제가 사실 고 2때 내신 접지 마세요 열심히 하세요 라고 이러는 이야기 하지만 내가 야 내신 접고 빨리 정시로 가 이거 내가 어떻게 얘기하겠어 맞죠? 근데 여기 그렇지 않고 고2 때부터 네 정시러로 갔던 친구도 있습니다. 뭐 혹시 그런 친구들에게 해줄 수 있는 뭐 한마디 있을까요? 고2 때부터 정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뭐 저희끼리는 이제 정시 파이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다른 친구들처럼 놀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고2 때부터 수능을 준비한다는 그런 기분에 가득 차서 2년 정도면은 고3이 재수하는 수준으로 수능을 볼 수 있지 않을까? 2년 동안 수능 공부를 했으니까 그냥 고3 때부터 시작하는 것보다는 훨씬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되게 중요한 이야기야. 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전에 선행을 많이 했든 아무리 그 전에 공부를 많이 했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고2일 뿐이고요. 여러분들은 고3뿐만이 아니라 재수, N수생들과도 굉장히 많이 경쟁을 해야 합니다. 고2분들, 고2 다른 친구들, 수시 준비하는 친구들이 시험 끝났다고 나가 놀 때 같이 나가 놀지 좀 마세요. 너는 안 그랬잖아, 맞지? 네. 그리고 왜 우리 그때 조교 인터뷰할 때 진짜 그런 학생도 있었어요. 내신 시험 끝나는 그 날이 나의 또 다른 내신 대비 날이었다. 뭐 이러는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공부는 그냥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하고 마인드를 좀 마인드셋을 잘 잡아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혹시 이제 뭐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되는데 뭐 한마디 마무리하고 싶은 말은 있으십니까? 화이팅이거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원을 다니거나 아니면 인강을 보거나 하는 여러분 모두 네. 열심히 공부를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네. 저희 우원의 쌤과 함께라면 통합과학 열심히 그리고 화학도 잘 점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아 네. 네 그럼 이제 여기에서 뭐 또 저의 PR을 해주셨으니까 쌤은 우리 학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내가 이걸로 밥벌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빠르게 전공법으로 가는 건 정말 나 자신 있거든요. 그래서 막 나는 계속 만점이에요 이런 친구들 말고는 이런 친구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공부하는 전략을 어디서부터 짜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은 언제나 댓글이나 Q&A로 쌤한테 상담을 해주시면 그렇다고 선생님 저 오늘 너무 힘들어요 이건 나도 오늘 힘들어 알겠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제 위치가 이건데 어떻게 좀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 조언하실 게 있나요? 라고 하면 제가 언제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는 우마리야 저는 이태호 조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